한국 서버에 곧 이격스와이어가 출시됩니다. 이격스와이어는 오랜만에 출시된 육성상인 클래스로 깊게 파고들수록 활용법이 무궁무진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격스와이어 300% 활용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재능입니다. 일재능은 정말 단순하게 고전적인 예열형 스탯진과 재능에 속합니다. 스킬 발동 시 금화를 얻는데 이 금화는 후속 스킬들에 사용되는 토큰 개념입니다. 스킬을 종료하거나 스킬 시전으로 금화를 소모해도 스탯이 따로 깎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열만 기다린다면 공격력 1142로 절대 낮지 않은 공격력을 가지게 해주죠. 이 재능은 수와이어가 가진 가장 독특한 메커니즘입니다. 죽을 듯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살아나기 때문에 라인 커버에 있어 상당히 높은 지속력을 가집니다. 5코스트에서 시작해 2배씩 늘어나 최대 8회까지 코스트를 소모해 부활 가능하며 일반 맵에서는 코스트 상한이 99이므로 5회 부활이 최대입니다. 재배치를 할 경우에는 부활에 소모되는 코스트가 다시 5로 초기화되며 일부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공격 간격이 긴 적을 잠시 스톨링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코스트의 첫 시작 코스트는 낮은 값이 아니고 다섯 번째 소모인 80코스트는 비교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0코스트의 부활 정도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부활하는 경우 0.01초의 불사 효과를 가지는데 이때 무적 효과는 달려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빠른 공격 속도를 갖는 적이나 연타형 공격을 가하는 적을 대상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코스트 소모량이 극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을 지정하는 적의 스킬 역시 수와이어가 부활한다 해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발동 중이라는 점 또한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X모듈은 상인에게 필수적인 코스트 소모량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모듈입니다. 특히 수와이어의 경우 코스트 소비가 심한 이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모듈 1레벨은 무조건 달아주어야 하는 수준으로 좋은 모듈이죠. 2레벨은 풀스택 버프 기준 1142에 공격력이 126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공격적인 역할에 치중해 있는 수와이어가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 모듈입니다. 3레벨 효과는 수와이어가 시작 금화를 하나 더 얻게 되어 시간과 코스트를 약간 줄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레벨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3스킬에서 체감이 되는 편이고 그 외의 스킬들에서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3레벨 소모체와 대비 비효율에 가까운 좁은 입지를 지니기 때문에 효율 모듈 작은 X모듈 1레벨부터 2레벨까지가 됩니다. 1스킬은 상인 버전의 응급처치 스킬입니다. 치유력은 1013.6으로 니어나 사리아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같은 수준에 속합니다. 하지만 니어나 사리아와는 달리 발동 트리거의 조건이 체력 70%로 낮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빈도의 트리거 조건은 대부분의 유닛을 메인으로 치유하기에 부담없는 수준입니다. 로그라이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정의 상태에서의 코스트 소비값을 고려하기에 무리가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빠른 이정회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추가로 스킬 7레벨이라면 연속 치유가 2회이지만 스킬 8레벨부터는 연속 치유가 4회가 되어 2배의 상한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 스킬 작은 8레벨입니다. 금화 한 개를 소모하여 샴페인 폭탄을 설치하는 스킬입니다. 샴페인 폭탄의 전개 범위는 총의 3스킬과 같은 십자 범위이며 이 스킬은 W의 지뢰 설치에 단순화된 간략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의 3스킬이나 W 2스킬과는 달리 단일 대상이라는 점과 배율 역시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물량전 상대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낮은 배율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샴페인 폭탄에는 예열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설치된 후 3초가 지나면 피해를 2번 입히는 연타계로 변경됩니다. 도로시의 강화 지뢰와는 다르게 2연타 피해량이므로 DPH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와이어는 고체력과 고방어력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 1년간 등장한 엘리트 적들에게 필요한 폭탄의 수는 평균 10.41개를 소모합니다. 모듈이 없을 경우 필요한 샴페인 한 개당 3코스트와 3초를 요구하며 모듈이 있을 경우라도 2코스트와 3초를 요구합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 약하기 때문에 수와이어 이 스킬을 활용하는 곳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적의 체력과 방어력이 알맞을 것. 일반적으로 적 하나 처치당 샴페인 한 개에서 3개 소모가 적당한 수준입니다. 둘째, 수와이어의 모듈이 필수적으로 개방되어 있을 것. 이때 최소한 2레벨 이상이어야 하고 코스트 소비 감소 목적에서 필수 요구가 됩니다. 셋째, 충분히 넓은 맵이거나 적의 이동 경로가 길 것. 코스트 소비와 더불어 샴페인 폭탄의 예열이나 금화 보충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3초마다 하나씩 배치되고 금화를 미리 채워둔 상태라면 빠른 속도로 일정한 연속 딜링과 제어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킬의 특징 중 하나로 발동 가능한 경우 즉시 발동이 있는데요. 이때 수와이어의 기본 공격 동작을 캔슬하기 위해서 일반 공격 프레임 길이와 샴페인 폭탄 설치 프레임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 공격과 스킬 발동이 적과 지속적으로 접전한 상황이라면 스킬 1회당 평타 2회, 즉 SAA 사이클이 됩니다. 하지만 공격 속도가 빨라져버린 상황이라면 스킬 사이클이 무질서하게 꼬임으로
공격 속도 추가 환경이라면 평타 캔슬로 인한 딜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여기서 배치 가능 타일에 배치하며 범위 내 적이 있을 경우 그 적의 아래에 우선 설치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수의 적이 있을 경우에는 남은 경로가 더 짧은 적의 아래에 배치합니다. 그렇기에 수화이어 이 스킬을 사용할 때에는 배치 타일을 일부러 제한해 특정 타일에 집중적인 폭탄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의 히트박스는 반경 0.1타일, 샴페인 폭탄의 적 감지 범위는 반경 0.87타일이기에 적의 중심점이 격자선을 넘지 않게끔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기서 샴페인 폭탄의 피해 근원은 수화이어가 아닌 샴페인 폭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불사의 검은 뱀에 불타오르는 순결 디버프나 피해 반사류 기믹이 있어 수화이어와 샴페인 폭탄은 서로 독립적인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특히나 이 스킬은 에벤올치 이 스킬과 유사하게 소환물 판정이므로 쉐이의 분노 유물의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스킬과 마찬가지로 연속 발동 횟수의 상한치 개념을 통해서 8레벨 이하는 최대 5회, 9레벨부터는 최대 7회라는 점에서 스킬작은 9레벨이 효율 스킬작이 됩니다. 재능과 스킬을 이용해 빠르게 금화를 모을 수 있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누적시킨 금화를 이용해 단일 압축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 특징인 스킬입니다. 여기서 피해량은 10레벨 기준으로도 2만이 채 되지 않아 엘리트 적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3스킬의 대표적인 활용법은 딜링이 아닌 변이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각 금화는 0.07초의 간격으로 발사되기에 변이 목적에서 거의 이론적 한계에 가깝게 적용됩니다. 스킬 효율은 10레벨이며 미는 힘의 증가가 10레벨에 있기 때문에 체감 성능의 차이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변이 공식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화이어만의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직선 변이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추격자들과 입지를 공유한다는 점과 더불어 3스킬의 금화 소모 공격은 무작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3스킬의 입지는 비교적 가벼운 단일적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를 가장 크게 체험할 수 있는 맵은 15승천 이름 없는 영웅들 전투입니다. 대각선 변이를 활용해 수화이어만이 창조해낼 수 있는 킬각을 보게 되었죠. 이렇듯 3스킬의 잠재적 역량은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인 클래스의 입지와 한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스트를 지속적으로 소모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코스트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대로 된 활용을 못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코스트에 얽매여 있는 특성으로 인해 서브 이상의 사용은 비교적 어려운 편이죠. 물론 이런 코스트 한계를 벗어난다면 상당히 다양한 활용도 가능합니다. 3위 로그라이크에서는 실력 유물의 개편으로 인해 딜과 변이 모두를 챙길 수 있고 충분한 코스트만 있다면 부활 재능으로 안전하게 적의 공격 어그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픽 로그라이크 대회에서 스타팅으로 준우승까지 거머쥔 적도 있었고요. 이렇듯 확실하게 알고 쓴다면 대체 불가능한 입지의 오퍼레이터가 수화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